안녕하세요. 문정대 유황장어TV 서병진입니다. 자, 오늘 5월 2일 29일차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자, 29일차, 29개. 농사에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더니 원래는 한 36일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몸 일자로 유지하고 하나, 둘, 셋, 넷. 자, 힘들면 쉬엄쉬엄 해도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한 개. 자, 29개. 맞지? 29차. 자, 윗몸 일으키기. 29개. 둘.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녹슨, 벤지, 육각볼트, 뭐, 롱로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콜라에다 담궈놓으면 뭐, 녹이 싹 제거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오고, 막, 뉴스에도, 뭐, 뉴스가 아니라, TV에도 나오고 해서, 한번, 회사 공구, 해가지고, 담궈놨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오늘 뺐는데 개뿔 다 개뻥입니다. 녹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한 60%는 제거는 됩니다. 근데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개구랍니다. 차라리 그녹 전용 그 스프레이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사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다 개구랍니다, 그거. 한 60%는 그래도 제거됐습니다. 완전 기대하고 딱 봤는데 완전 실망. 그래도 한60% 나갔으니까 그냥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 9개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어. 일곱, 여덟, 아홉. 자, 플랭크 29초. 29초는 껌이지 뭐. 그래서 또 사람의 이 습관이나 생각하는 사고가 각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밸브나 뭐 이런 거 꼭 메뉴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99%가 메뉴를 안 보는데 메뉴를 꼭 봐야 됩니다. 그 일반 밸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 배관이랑 일직선 되면 열림이고 직각이 되면 닫힘인데 일본 같은 경우 직각이면 열림이고 배관이랑 일직선 되면 닫힘입니다. 그 아세아 관리기 같은 경우 그 연료 그 밸브 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